41년 만에 찾아온 살인적인 폭염.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살인 더위로 7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열사병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할머니 어디예요? 안 돼요 할머니, 이렇게 더운 날 바깥에 계시면 진짜 큰일 나요. 어서 무더위 심도로 가서 좀 쉬세요. 알았어 알았어. 폭염, 나의 관심이 누군가의 안전을 지킵니다. 더울 땐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세요. 예, 저 폭염입니다. 더위에 별일 없으시죠? 대낮에는 어디 나가시면 안 됩니다.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.